사실 저는 처음에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따뜻한 보수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좀 많이 되게 공감이 되고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런 보수가 나라에 바로 선다면 사실은 진보도 반성하고 더 나아가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뉴스로 뵀을 때는 사실 유 의원님께서 많이 외로워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혁보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진보진영 비판하면서도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목소리 내시는 거는 특정 정파를 넘어서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너무 쉽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어쩌면 요새 대두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두 분이 중대 선거구제 하자 그러셨거든요. 근데 소선거구제하고 중대 선거구제하고 뭐가 좋냐를 이론적으로 정치학자들이 따지는 거는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 너무 극우화된다 그러는 이 보수 정권하고 한쪽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가지고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양당이 싸우면서 우리 정치는 갈수록 양극화되고 중간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지만 나는 내 먹고 사는 문제 제발 좀 해결해 달라.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국민들이 만약 중도층이고 특히 젊은 층에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저는 그분들 보고 정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개혁보수라는 게 보수라는 끝에 단어가 달려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가인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도 정말 한심한 국회 다수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반성할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제가 몸담고 있는 게 보수당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 그러면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보수가 바뀔 거 아닙니까? 보수 정치가 바뀌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사법 리스크가 많은 당대표를 그대로 두고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저런 짓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한 가지라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 할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에서 보수 정치를 바꿔 나가면 그게 저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자극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 되고 하는 거를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저보고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 비판할 것 같으면 민주당 자꾸 가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민주당 갈 생각 전혀 없고 이 당에서 이당 정치를 바꾸고 싶고 제 같은 사람이 특히 그 중도층, 무당층, 청년층 이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만약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정신 버쩍 차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대로 된 경쟁을 하면 양당이 가까이로 이렇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적대적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무조건 자기 찍어주는 20, 30% 국민들만 쳐다보고 하는 정치. 그 정치를 하면 저는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